수능특강 6강 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음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걸 단락 구조부터 먼저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게 바로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고 이 메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래쪽에 쭉 펼치고 있는 그런 단락이야. 그러면 이 단락은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지. As, in addition, this. 아마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순서 문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is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장 넣기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뭐 in addition도 마찬가지고, 특히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아, 물론 뭐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고 했지? 바로 메인이 첫 번째 문장. 노화는 경제적인 난제다. 노화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이다 이거지. 자, 그 이유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because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한번 잡고 볼게. 이 because절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끝까지 가, 끝까지. 응? 근데 이 안에 부사절이 들어와 있어. unless 부사절이 여기 콤마까지 들어와 있다. 근데 이 unless 부사절 안에 so that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so that 부사절이, so that 부사절이. 그래 놓고 because 절 안에 주어는 다시 the working age population force인데 이게 the same as에 걸려 가지고 as 이하의 동시에 하는 이 바로 이제 또 이제 절이 걸려 있지. 요런 구조가 와 있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일단 because 절은 끝까지 가는데 그 안에 unless 절이 이렇게 콤마까지 간다는 거. 그거 명심해 두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만약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해놓고 so that 콤마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해서. 더 나이든 구성원들. 사회의 더 나이든 구성원들. 바로 노령층이지. 그 노령 인구들이 can continue to contribute. 계속해서 그 노동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해놓고 이거 갈로는 그 앞에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하는 거야. 덧붙여서. 이거는 경제적인 필요성이라는 거야. 어떤 필요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지는. 자, 뭐가 이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령층이 계속해서 노동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런 필요하게 한 일을 이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은퇴 연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working age population.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와 동시이냐? 자, dependent elders 하면 이제 의존하는 노인들이잖아. 그러니까 부양되어지는 그런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겠네. 좀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내용은 정리가 됐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 지금 노화가 경제적인 난제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일 그 은퇴 연령을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게 될 거래. 뭐와 동시에지? 당연히 노령층이 늘어나니까 부양되는 그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이거 어휘 문제로도 괜찮아.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서 바로 노령화가 경제적으로 문제다고 던져놓고, 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한다. As the population age. 그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그리고 there are fewer young adults. 그러니까 젊은 어른들이니까 바로 청년들이겠지. 더 적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노령화되고 이제 당연히 청년들은 적기 때문에 바로 빅 티켓 아이템스의 구매. 빅 티켓 아이템이 뭐냐? 바로 서치에서 나오잖니. 집, 가구, 차, 그리고 어플라이언시스, 가전기구와 같은 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물품의 구매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감소하겠지. 당연히 감소하겠지. 왜? 노령화 인구가 많아야지, 이런,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동안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쓸거 아니야. 응? 돈을 버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돈을 버는 단계를 넘어나서 이제 부양을 받는 그런 인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젊은 층도 어떻게 돼? 더 작지. 그러니까 구매력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빅티켓 아이템을 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지. 이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게다가 자, 인어디션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얘기하겠어?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빅티켓 아이템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 외에 또 게다가 더 적은 사람들이 are likely to take entrepreneurial risk. 바로 기업가적 위험을 더 적게 감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할 것 같다는 거야. 어? 왜냐하면 노령화되는 그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한다? tends to preserve. 자, 경향이 있대. 그 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set up.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자산을 어떻게 한다? 보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다? 더 적은 사람들이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지. 자, 왜냐하면 사실 이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 응?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그냥 먹고 쓰는 데 써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또다시 재투자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그게 자본주의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럼 대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쓰는 데 그냥 써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 둔화되겠지. 지금 우리 한국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 잘 봐야 돼. This is somewhat balanced. 근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다소 균형 맞춰진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사실이 뭐에 의해서? 해놓고 by 뒤에 이게 동명사 절이 오는 거야. 여기서 people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drawing down their accumulated savings. 그들의 축적된 저금을 끌어쓰는 것에 의하여 끌어쓰는 것에 의하여 다소 균형은 맞아진다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이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쓴다고 했잖아. 그 먹고 쓰는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된다?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지. 어느 정도의 소비는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which in total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저축률을 또 낮추고 그리고 투자율을 또 낮추게 된다. 왜? 아니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하고 그러면 그 저축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기업가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당연히 저축률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은행에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률은 떨어지고 투자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딱딱 맥락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아까 서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순서 문제 괜찮다고 했어. 괜찮아. 아주 좋아. As in addition, this. 또 그와 더불어 뭐도 낼 수 있니? 바로 어휘 문제도 낼 수 있지. 그지? 우리가 지금 독해하면서 너희들이 느꼈을 거다. 그런데 늘 선생님이 하는 말, 어휘 문제는 또 뭐랑 나올 수도 있다? 바로 빈칸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쉽게 딱 얘기해서 이 1번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변형 문제로 나오기 좋은 글이라고 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너희들이 이거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처음에 이제 메인이야. 메인을 던졌어. 노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대. 자, 그 경제적인 난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은퇴 연령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실 이 늦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야. 노인들이, 이 작가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노동력에 기여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노령층의 어떤 은퇴 연령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왜? 이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가 동시에 뭐가 일어나? 부양받는 노인들이 늘어났잖아. 일을 안 하는 그런. 그치?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라는 건데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이게 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는지. 자, 그 인구가 나이가 들고 더 적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빅티켓 아이템의 구매력이 어떻게 된다? Decrease. 감소하게 된다는 거야. 감소. 어휘 체크해야지. 그리고 게다가 당연히 이거 fewer 체크해야 된다. 더 적은 사람들이 뭐하지? 기업가적 위험을 어떤 투자 이런 위험을 취할 것 같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노령화되어가는 노동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왜?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런데 이러한 성향, 바로 앞에서 노인들이 그냥 자산을 보존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이러한 성향이 어느 정도는 균형 맞아진대.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들의 accumulated, 축적된 저축을 끌어쓰는 것에 의해서 약간의 소비가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에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한다? 바로 저축률을 낮추겠지. 저축을 안 하고 돈을 끌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게 된다? 투자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 전개가 딱딱 떨어진다고 하겠다.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면서 준비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답은. 그냥 답은 4번이 되네. 어떻게 노령화되는 인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뭐 답을 찾는 데는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변형 문제로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